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와 호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걸로 설명하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맨 같은 게한 문장에 있었다. 그러면 다음 문장에 더맨이 한번더 나와야지 관계사로 합칠 수가 있는데, 더맨이 he도 될수 있었고, his도 될수 있었고, him도 될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됐다? 그렇죠. his가 됐다 했고요. 계속해서 소유격 관계사에서 특징은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올 예정인데? 그렇죠. 명사가 나올 예정인데. 얘가 항상 우리가 두 문장 하나로 할때뭐 4단계인가 5단계인가 보면 관계사로 바꾼 다음 반복된 거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관계사 절이 될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그, 뭔가, 이제 여기 뭐, 후스로 바뀌겠지. 히스가 후스, 뭐, 백, 이런 식으로 있었다 치면, 후스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같이 덩어리 지어서 이동해야 된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 내용이었습니다. 소유격 관계사에서. 뭐, 그 외에도 뭐, 또더 짚어보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후스, 뭐, 사물일 경우에도 후스를 씁니다. 근데 사물일 경우에 뭐를 사용할 수도 있다? of, 위치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f, 댓은 그럼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이건 저 뒤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에 의해서 가능하지가 않다. 라는 것도 살짝 미리 얘기해 둘수 있겠죠. 자, 그래서 텀은 창문이 매우 큰 집에서 산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very bi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그렇죠. Tom lives in a house and the windows of the house 또는 and its windows. 후스를 분해하면 and its로 분해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좀비도 얘기해 둘수 있겠어요. Whose its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비니까. Whose 뒤에 its windows 돼 있으면 its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반대로 여기에 만약에 and가 있다면 and whose windows 하면 절대로 안 되고 and를 만약에 접속사 and가 등장하면 and its windows are very big으로 또 써줘야 된다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매가 좀 짧은 셔츠를 저에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표현. 슬리브즈 are short 해야 되겠죠. 오케이, 셔츠가 슬리브를 하나만 있으면 이상한 셔츠죠. 한쪽 소매는 짧고 한쪽 소매는 깁니까? Okay, would you show me your shirt? Whose sleeves are short?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SLEEVES고요, 스펠링은. Okay.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 유명한 배우인 남자를 만났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 2, 3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중에 후스 대신에 오브 위치를 쓸수 있는 건 1번과 2번 선행사를 확인해 봤더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Tom lives in a house of which windows are very big. Would you show me your shirt? Of which sleeves are short? 할수 있겠고요. 3번은 선행사가 a man임으로 of which를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소유격 관계사의 특징 whose windows 덩어리 whose sleeves 덩어리 whose son 덩어리 됐습니까? 덩어리를 지어줘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쭉 하는 건데요. She knew a man의 뜻은 그녀가 어떤 남자를 알고 있었고, the man's father, his father was a teacher. 그의 아버지는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서 그녀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던 남자를 알고 있었다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밑줄 긋기에서 뭐와 뭐? 어맹과 히스. 그러면 얘가 이제 변신해서 뭐가 될 거고? 후스 파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후스 파더가 관계사 요렇게 표현한 걸 보고 문법적으로 요렇게 묶어준 걸 보고 문법적으로 그 문법적인 명칭은 뭐라고요? 관계사절이라 했어. 그래서 이것이 관계사절 안에서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일 앞에 있고, 그러니까 뭐 되게 간단하게 합치면 She knew a man whose father was a teacher.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his is the traditional building. The building's history, its history is very long. 이것은 전통적인 건물이고 그것의 역사가 매우 길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매우 긴 전통 건물이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The traditional building 밑줄 its history 할 때, its 밑줄 지음 거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whose로 바뀌고, whose 뒤에 history 잘 붙어 있나 확인하고, 그래서 합치면, 'This is the traditional building whose history is very long.' 해서 해석은 이것은 매우 긴 역사가 매우 긴 전통 건물이다라고 해석하는 문장이 관계사절 whose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며, 그래서 얘는 of which로 쓸수 없지만 얘는 그렇죠 of which로 바꿨어도 상관없겠다. of which history is very long. 오케이.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사를 넘어 이제 목적격 관계사 넘어갑니다.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뭐 나중에 것까지 하면 that 그리고 생략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관계사 자리고, 특징 그래서 뭐 일단 뭐또 아까처럼 정리해 보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거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더 맨이 나왔는데 이 더맨이 여기에 한번더 등장해야지 관계사절로 합칠 수가 있고, 더맨이 he도 될수 있었고 his도 될수 있었고 him도 될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him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등장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맨날 얘기했는 뭐 때려잡자? 좀비. 물론 주격도 좀비를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소유격도 좀비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는데, 걔들은 여러분들이 아 이건 문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좀비가 들어있으면 쉽게 찾아냅니다. 근데 목적격 같은 경우에 좀비가 들어있어도 좀 찾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목적격에서 좀비 때려졌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모두 다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쉬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 골라라네요. 그래서 1번은 did to the party.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who, whom, that. 그리고 여긴 없지만 그렇죠 생략이죠. 오케이. That's the boy I invited to the party. 그래서 제가 그 남자애다. 남자애인데 어떤? 내가 파티에 초대했었던.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누가 다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요.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오케이. That's the bo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 That's the boy who I invited him to the part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다. 오케이. Invented라 그러는데 자꾸 발명하는 거 아니고요. Invited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보트 예스데이. 그렇죠. 여기에 위치 댓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이게 그 컴퓨터다. 어떤 그녀가 어제 구입했던.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죠.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이 있으면 안 된다를 왜 자꾸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그 잘못된 문장이죠. 좀비가 들어 있는 문장. 그런 거 틀리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누구를?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를 완성시키면? 예스터데이. I know the girl whom you met, that you met. 그 다음에 뭐 who you met, 생략 you met 같은 거 다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알고 있는 건 팩트라서 현재로 했고요. 네가 만났던 건 과거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은 누가 두 개 들어있던 거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 두 번 들어있던 것을 한 문장으로 합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사의 형태를 늘 신경 써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나는, 무엇을, 뭐 할 수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언제 못 찾아? 현재 못 찾고요. 언제 뒀어? 과거에 둔 거죠. 동사의 형태들 한번 챙겨, 미리 챙겨봤고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풋의 3단 변신 중에서 얘는 did가 들어있는 과거형 두 번째 녀석이죠. I can't find a ring.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한 관계사절 자리고요.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I can't 더하기 그렇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좀비 자리 찾아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 했는데 뭐 This is the book. 1단계죠. Lucy lost it yesterday. 이것이 그 책이다. Lucy가 그것을 어제 잃어버렸다. 2단계. 이것이 Lucy가 어제 잃어버렸다. 다짜에서 다짜 떼버리고 그렇죠. 잃어버렸던 책이다. 그럼 다음 단계 밑줄 긋기. The book. It.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로? Which. That. 또는 생략으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위치를 옮기고 뭐 하필이면 선행사가 문장의 끝에 있네요. 그래서 그거 할 필요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This is the book. Which that 생략. Lucy lost yesterday. Okay. He is the man. I helped him last night. 그가 그 남자다. 내가 그를 어젯밤에 도와주었다. 2단계 그가 내가 어제 도와줬던 남자다. 그 다음 단계 the man과 him. 그럼 him을 who, whom, that, 생략. 그래서 한 문장 합치면 last night. He is the man who, whom, that, 생략. I helped last night. him은 반드시 살아둬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관계대명사 that. 오케이. 관계대명사 that은 whose 그 다음에 뭐였더라? what 이외의 관계사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긴 한데 whose는 아,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whose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도 배웠죠. 관계대명사 what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뭐 who 대신에 that을 쓴다든지 whom 대신에 which 대신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퍼센테이지 해볼까? 그래서 98% 와 100% 100%가 먼저 짧으니까 먼저 하면 100% that을 써야 하는 경우는 선행사가 그렇죠. 저기 또 개랑 어떤 애랑 막 뛰어다니고 있죠.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케이. 보이만 뛰는 것도 아니고 동만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100%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 하면 생각나는 거 The very. 그러면 더가 붙는 시리즈 The very, the only, the same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the best, the first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ll도 한번 살짝 넣어주고요. 선행사가 all인 경우 그 다음에 무슨
띡인 경우 anything that, something that 이런 경우에 선행사가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그것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두 번째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할 거 뭐 사실은 있긴 한데 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랑 계속 적용법 과,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that은 안 된다. 계속적용법의 관계사 자리에 that은 안 되고 전치사 뒤에도 that이 안 된다. 뭐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는 우리가 어떤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쉬운데 선행사 뒤에 뭐가 있다? 쉼표가 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쉼표가 사용된 계속적용법과 또 전치사 뒤에 t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얘기할 게 뭐 사실은 얘기할 게 더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얘기해야 될 건 that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겉 만드는 that과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겉 만드는 that하고 겉 만드는 what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that 들어가는 게 맞냐 what 들어가는 게 맞냐 이것도 이번 시험 범위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둘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겉 만드는 that과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알아둬야 되고 대비를 해둬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뭐 구분하는 방법은 that 뒤에는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더 이상 없다. 하지만 what 뒤에는 넣을 자리가 있다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this wanted to see 그래서 얘가 그 여자애라죠.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네가 보기를 원했던 만나고 싶어 했었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거 보면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또 있나요? 생략도 되고 또 있나요? whom도 되죠. 여기 봤더니 관계사절 자리 뒤에 you wanted라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the girl은 선행사인 the girl은 두 문장 분리하면 you wanted to see her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얘는. 그래서 who, whom, that 선행사가 사람이며 목적격 관계사인 경우에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00%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only woman lov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유일한 여자다. 여자는 여잔데 내가 뭐하는 얘가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야. 난 얘밖에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에 지금 선택하는 데는 없지만 that 이외에 가능한 게 또 있나요 혹시? 오케이. 생략이 남아있죠. 예, yeah, this is the only woman I love 됩니다. 왜 안 됩니까? that 또는 이 자리에 선택지는 that 또는 생략입니다. 뒤에 the only woman이 두 문장 분리할 때 she나 소유격의 her나 목적격의 her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her로 선행사인 the only woman이 목적격인 her로 들어가니까 이 녀석은 무수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렇다면 생략해서 this is the only woman I love 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3번 Tell me something that you know about the test. 뜻은 뭐다? 나한테 뭔가를 좀 얘기해달랍니다. 어떤 뭔가? 그렇죠. 네가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뭔가를 말해달라. 이거 뭐 부정행위 하려고 그러는 건가? 됐습니까? 선생님 잡아다가 가둬놓고 Tell me something that you know about the tes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는 없지만 that 이외에 가능한 게 있나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생략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something이 선행사고 두 문장 분리하면 1번 문장은 tell me something 2번 문장은 you know something about the test you know it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omething 또는 it이 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that 뒤에 선택한 관계사 that 뒤에 봤더니 주어인 you와 동사인 know가 있으니까 목적격이고 you know something about the test. you know 네가 시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 여기에 선행사인 something을 다시 집어넣을 자리가 있단 말은 그래서 이걸 보고 불완전하다. 명사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격이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대세에 대한 얘기 이어집니다. 그래서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가능한 걸 모두 다 쓰시오. 그래서 arrived. 오케이. 이외에 되는 건 없죠. 아, 90, 아, 2%? 예, 2%의 확률로 됐습니까? 예, 보통은 예.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게 붙어 있는 문법은 이게 그뭐 영어 문법이라는 게뭐 자연과학과 다르다 그랬죠. 물이 뭐일뭐 일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는 거하고는 다른 그런 학문 분야죠. 사람들 간의 약속에 의한 거니까 약속이 변화하면 문법도 따라서 변화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교재에서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that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런 자리엔 that을 하면 되겠고 다, that 위에 또뭐 가능한 거 없나요? 없죠 얘는. 무슨 격입니까 지금? 주격이죠. 주격 관계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격 관계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그렇죠. 형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arrives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첫 번째 사람이래죠. 뭐 했던? 정상에 도착했던. 그가 arrived at the top 했던. 정상에 도착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케이. 정상에 도착했던 건 과거의 행동인 것 같고요. 그가 뭐 first man이란 건 어떤 팩트처럼 전달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예, 해석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것이다. 여기에 to go on a picnic, to 부정사인데 명형부 해봤더니 무슨 형법이다? 명사처럼 사용했죠.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소풍 가는 것이다. 그럼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 목, 보인데 이 중에서 하는 일은 보호 역할하고 있죠. 것이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녀가 원한 하고 싶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오케이. 자, 어쨌든 선행사가 지금 이제 이번 문제에서 이렇게 더가 붙어 있는 선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선행사 자체가 뭐 all,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그때는 관계사 that을 쓰는 거고 선택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 선택지 아, 자체가 없지 참. that 이외에 가능한 거 있나요? 생략이 가능하죠. All she wants to do 이렇게 해도 됩니다. All she wants to do 생략도 가능하다. What she wants to do. 오케이. 그냥 단지 뭐 하기만 할 뿐이다. 뭐 소풍 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3번. 그래서 누구는 오케이. 누구를 그렇죠. 뭐 이거 하면 뭐 우리가 맨날 늘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장면이 생각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봤어? 과거에 봤어. 그럼 언제 걸었어? 과거에 걸어 다녔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오케이. 그래서 that were walking on the street. 그렇죠. 조심해야 될건뭐 얘기할 건 일단은 I saw the man and her dog.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함께 돼 있으니까 여기에 who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둘다안 되고 100% 뭘쓸 수밖에 없다? that을 쓸 수밖에 없고 생략할 수 오케이 생략할 수 없죠. 생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럼
그러면 주격이면 맨날 얘기해 연달아서 연상되는 게 뒤에 동사가 올 텐데 그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선행사 암만 길어봤자 대이고 시제가 과거니까 그때 어울리는 동사 중에 비동사는 were죠. 아스 근데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 그런데 주격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해서 I saw the woman and her dog walking on the street. 오케이. 그러면 I saw 자 얘가 생략된 거 가지고 좀더 얘기하는 겁니다. I saw the man and her dog walking on the street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5에 3에 C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데? 그렇죠. 지각 동사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둘 중에 동명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예. 시험 문제에 ing 형태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종종 낸다 했죠? 이거를 해석만 의지하는 애들, 얘가 생략됐을 때 얘기입니다. 생략됐을 때 애들이 나는 여자와 그녀에게가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이러고서 이거 걷다가 걷는 것 됐으니까 동명사겠네라고 착각한다 그랬어. 얘는 동명사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를 요렇게 생략하면 문법 제목이 뭐로 바뀐다? 분사의 명사 수식 됐습니까? woman과 dog이 워크를 하는 거야, 워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PP 형태가 아닌 ing형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생략했을 때 워크는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워킹은 워크로 내가 잘못 말했죠. 됐습니까? 워크로 표현할 수도 있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시제일치가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5-3의 C의 특징이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현재 분사 ing로 하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이한 문장 가지고 여러 문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각동사 문법도 정리했고요. 분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곧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분사의 명사 수식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 워킹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것도 증명해 봤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이 사물이니까 that을 써야만 한다는 것도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 2번 칼질합니다. 누가? 페트라는 뭐다?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예쁜 소녀이다. 요거 이제 좀 중요한 표현으로서 서술형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장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Petra is the prettiest girl that I've ever seen. 그렇죠. Petra is the prettiest girl that I've ever seen.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에서 얘가 나온 이유는 the prettiest라고 해서 the가 붙어 있는 선행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관계대명사 who나 whom보다는 that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hat 대신에 다른 선택시 혹시 있을까요? 생략 가능하죠. that 또는 생략. Petra is the prettiest girl I've ever seen.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오래간만에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경험이죠. 현재 완료 시제의 표현으로서 현재 완료는 완료적인 느낌이나 경험 계속 결과 등의 느낌인데 여기서는 경험적인 용법에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일상 용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런 표현 뭐뭐 뭐 그것은 뭐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큰뭐 건물이다라든지 이런 거할때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가 가진 요거 하면 뭐가 영어로 뭐가 떠오릅니까? The only problem 이런 말이 생각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칼질하면 어떤 무엇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뭐다?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완성시키면 오케이, 이거는 그거 한번 해볼까요? 히스 디 온리 프로블럼 히 해즈 이즈 낫 이너프 타임. 혹시 얘하고 의미적으로 중첩되는 것 같지 않아? 겹치는 것 같지 않아? 의미적으로. 만약에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만약 히스를 쓰고 싶잖아? 그러면, 이래도 충분한데? 그래서, the only problem. 문 problem인데 어떤 problem? That he has. The only problem that he has is not enough time. 그가 가지고 있다인데 다자 떼버리고 그가 가진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다를 어떤 식 만들고 싶으면 그때 사용하는 게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 he has 앞에 어떤 적절한 관계사를 쓰면 되는데 problem만 찾아봤을 때는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그냥 problem이 아니고 the only problem이라고 했으니까 which는 탈락이고요. that 또는 생략이죠. The only problem he has is not enough tim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별표 5개짜리 이번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4개 해놓고 5개짜리래. 관계대명사 what?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자, 어떤 경우에 쓸수 있다. 말로 먼저 성내면 선행사가 하찮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또는 the things which that 해놓고 뭐 뒤에 뭐 블라블라 더 붙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은 그것인데 뭐 the thing which he said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가 말했던 그거. 이런 거를 what he said로 바꿔 쓸수 있다. 그가 말했던 거 what he said. 그래서 이첫 번째 정리했던 걸 봤을 때 지금 원래 관계사절은 형용사절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 선행사를 잡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관계사절에서 유일한 무슨절이다. 명사절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죠. The thing이나 the things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유일한 명사절이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뭐하고 조심해라? that을 써야 돼. that도 마찬가지. that이 뭐 만드는 데실 때, 겉 만드는 데실 때 똑같이 명사절이죠.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that 뭐 간단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what he said is 뭐 incorrect 할까요? what he said is incorrect라는 표현. 그 다음에 that he said yes is wrong. 뭐 incorrect나 incorrect 하는 것도 똑같이 뭐. Okay, what he said incorrect, that he said yes is incorrect. 위에 건 무슨 뜻일까? What he said is incorrect. 그렇죠. 그가 말했던 것은 부정확하다. 그가 뭐 말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 말했나 봐.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줄이.
요렇게 하고 나서 얘를 제외한 요 부분만 요렇게 쳐다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제외한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he said yes. 그가 그래 라고 말했어. 다죠. 그쵸. 여기에 the thing이나 is 넣을 자리가 밑에는 없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얘를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at he said yes 하면 틀린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기는 that he said yes. 그가 그래 라고 말했다는 것은 불분명하다. 됐습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아무래도 no라고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고요. 얘는 그가 말했던 것, 여기에는 뭘 넣을 수 있다. He said it이라든지 뭐 the thing이라든지 그가 그거 말했어 이런 식으로 it이나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어. 그래서 얘를 보고는 완벽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거꾸로 대시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that과 두 번째 정리했던 게 that을 쓸 자리냐, what을 써야 할 자리냐 구분하는 거. 이거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율은 좀 떨어지지만 간혹 나온다고 했는 게 뭐냐? 뭐와 구분할 줄 아냐? 의문사 what과의 구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what과 구분시키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내지 않는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게 의문사 what인지 관계사 what인지는 사실은 긴글 속에 들어있어야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문제 뭐 다음 중 나머지 what과 뭐 같은 거뭐 밑줄 위에 본문의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은 한 문장씩 나오죠. 선택지 1번에 뭐한 문장 나오고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칫 출제자가 진짜 신경 써서 안 만들면 자칫해서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의문사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문제 잘못 출제하면. 하지만 낼 수도 있다. 너 전번에 한번 당한 적 있잖아. 네가 유일하게 지금껏 시험 쳤는데 1학년부터 지금까지 지필 시험에 딱한 문제 틀렸었잖아. 그 내가 이것도 맞는데? 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선생님들 다 그렇게 왜냐면 교과서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뻣뻣해? 사람들이. 영어라는 학문을 무슨 수학처럼들 접근하시는군요. 그때 문제가 뭐였더라? 근데? 혹시 기억나? 있었는데. 그 문장을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장이랑 그 단어랑 단어랑 뜻이 넣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뒤에 거 했는데 이 앞에 것도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애들은 거의 다 그걸 한 거예요.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데 그 참 이상하게 가르친다. 왜 학문을 그렇게 접근시키지? 애들 왜 이렇게 머리를 돌처럼 만들려고 그러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which나 what 중에서 골라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that이나 what 중에 골라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충분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뭐다 풀어보고 나서 정리해도 되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미리 정리해 볼 수가 있어. which를 고르는 경우는 반드시 이 which 앞에 뭐가 존재할 예정이다. 그렇죠. 선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what을 골라야 하는 경우는 선행사가 없고 자기 자신이 어떤 명사적인 it 같은 역할, they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보면 그렇죠. What she made was amazing의 뜻은 그렇죠. 놀라웠다 이 말이죠. 그녀가 만들었었단데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관계사였으면 그가 만들었다 해서 다자를 떼버리고 그가 만들었던까지만 가죠. 근데 여기에 what이 왔기 때문에 뭐까지 붙이면 된다? 것.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놀라웠었다. 보시다시피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요렇게 묶어서 암만 길어봤자 뭐의 역할을 한다? It was amazing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hat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요렇게 쳐다보고 나서 she made it 할 수가 the thing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여긴 that을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그렇죠. Display shows the things which many people already know. 그래서 이 보여주죠. 뭘 보여줍니까? 그렇죠. 있는 것들을. 이 연극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e things라고 불리는 선행사가 존재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명사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절이 필요하니까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what을 써서는 안 되고 which를 써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원어민은 없을 거야. 그냥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다? People already know. Display shows what many people already know. 이렇게 표현하지. The things which로 표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그렇죠. Computer games are what he likes most. 컴퓨터 게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뭐 위치냐 what이냐 보다는 여기에 대시 못 들어가는 것은 요렇게 쳐다봤더니 he likes it most 또는 뭐 여기서는 요런 거니까 he likes them. 어쨌든 뭔가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죠. 그렇죠. 좀비가 없죠. 그렇죠. 좀비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렇죠. 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쓰지 않는다. 대세를 쓰지 않는다. 오케이. 갈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일단 완성시킨 문장은 뭐가 될 거고 Baby's smile. What makes her happy is 그럼 해석하면 그렇죠. What makes her happy is a baby's smile. 그래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기의 미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 자체가 it이 된다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고 요렇게 쳐다보고 that이 아닌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her happy. 그렇죠. 여기에 it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This book is what he wanted to read. 그래서 이 책은 그가 읽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가 읽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he wanted it to read. 이상한데? he wanted to read it이죠. he wanted it to read 하면 그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 행동 해주기를 원했었다라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있으면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는데 없으니까 독립만세를 못 부르죠. 그거를 불완전하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대시 아닌 what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나는 네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는다. 언제 안 믿어? 현재 안 믿죠. 언제 말했어? 그렇죠. 이런 거 늘 영어에서 따져야 되는 거죠. 말하다가 많은데 뭘 써야 할지 이런 경우에 뭘 써야 할지 대충 감이 오나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I don't believe what you said. 오케이. 말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you said the thing. you said yes.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다 여러 가지 뭐 토크도 있고 텔도 있고 스피크도 있지만 say가 가장 적합하고 시제는 과거에 말했던 걸 현재 믿지 않는다니까 I don't believe what you said.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뭐 벌써 증명해놨죠. 얘가 있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대시 아닌 what을 쓴다.
오케이, 이거 자꾸 얘기합니다. 됐을 자리인지 왔어야 할 자리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나는 네가 진실을 말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난 네가 진실을 말했다고는 믿지 않아. 넌 틀림없이 진실을 말하진 않았을 거야.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믿지 않는다 부분은 똑같죠? Believe more you said the truth.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you said the truth.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딴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는 that이다. 겉만 넣는 that. 됐습니까? 왜냐면 요렇게 쳐다보고 the thing, 뭐 it 넣을 자리가 있는지 맞더니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써줘야 되겠다. 완벽한 녀석이 와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칼질을 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뭐 기회와 돈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What he needs is a chance and money. What he needs is a chance and money. Chance 하면 뭐 O로 시작하는 같은 말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나? 이제 곧 만나게 될 건데. 오퍼튜니티. 예, 곧 만날 거예요. 만나본 적 있어요? 예, 영영풀이 할 때 분명히 봤어요. 됐습니까? Okay. What he needs is an 뭐 opportunity 쓰고 싶으면 on 써야 되겠죠. What he needs is an opportunity and money. Chance는 셀 수 있고 money는 셀 수가 없는 명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봤더니 he needs the things라 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things를 넣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대시 아닌 불완전하니까 what을 쓴다. 오케이. 나는 어젯밤에 발생했던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깜빡해버렸어. 그래서 완성시키면 I forgot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Happen의 시제는 과거에 어울리게 happened 해야 되겠죠. I forgot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그래서 이게 대시 안 된다는 거 happened last night 해서 the thing happened last night이라고 happened 앞에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that은 안 된다. 불완전하다. I forget about the thing which happened last night. 여기에 또 the thing이 있을 땐 what을 써서는 안 되고 that이나 which를 써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다섯 개짜리 이번 시험 범위 줄줄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 그래서 일단 그동안 배웠던 건 제한적 용법이나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형태적인 특징을 먼저 얘기하면 I know 뭐 the girl 하지 뭐 쉼표 who 뭐 할까 has three 독스 하지 뭐 좀 무서운 애다 그치 지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I know the girl who has three dogs. 그래서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녀는 세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she 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는 계속 해석하라고 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끊어있기를 요렇게 했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뭐 그리고 뭐 이거 말고 뭐 많이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뭐 어떤 아줌마가 뭐 아들이 3명 있는데 뭐 했습니까?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hat 이렇게 써놓고 x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용법에 that은 쓸 수. 그동안은 선행사 구분하기 귀찮아.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 귀찮아. that 그냥 쓸래. 그러다가 뭐 후스 쓸 자리에 that 쓰면 안 되겠죠.
왔어야 되는데 또 됐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하여튼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 마찬가지 계속적용법일 때 그리고 계속적용법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됐습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냐? 그래서 위치 He lied to me. Which made me upset 할까요? He lied to me. 아, 이거 조금 설명하기 좀 그렇고. 네. He didn't tell me the truth, which made me upset. 됐습니까? 이럴 때 선행사가 이건 갑자기 왜 하는지 일단 해석해보면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이게 없는 쉼표가 없는 한정적용법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명사만이 선행사였죠. 근데 계속적용법에서는 뭐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떤 사람 같은 게 딱 나왔다 치자. 뭐 지금은 뭐 더 트루스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뭐 사람 나오도록 만들어 보지 뭐. 사람 나오도록 만들어버려. He didn't He talked with my girlfriend, which made me upset. 됐습니까? 자 그럼 해석해보면 그는 나의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 대신에 시험 문제 얘 대신에 대신 쓸 수 있는 걸 뭐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에서 여러가지 선택지에서 and she를 애들이 많이 고른단 말이야. 근데 이걸 and she를 고르면 틀렸어. and she를 고르는 애들은 선행사를 뭘로 보는 거냐 my girlfriend로 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그는 나의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고 그가 나의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는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지 나의 여자친구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and she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and it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 내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니네 학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었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급 해석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녀가 화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잖아. 웬 외간 남자가 내 여자친구와 막 하오 하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나보고 씨 뭐야 하면서 그 상황 자체가 나를 화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용법에선 그것도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 이게 계속적용법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해리에게는 두 명의 이모가 있는데 그들은 가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o are singers.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더 추가 설명하면 여기에 쉼표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보가 다르다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쉼표가 있으면 해리에게 다른 이모는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가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쉼표가 없어지면 다른 이모가 존재할 수도 있다. 뭐 때문에 그런데 해석이 해리는 어떤 두 명의 이모를 갖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수인 두 명의 이모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이것도
아, 여기 해석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쉼표가 없을 때의 해석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해리에게 두 명의 이모가 있는데 그들은 가수다 라는 정보하고,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해리는 가수인 두 명의 이모가 있다 라는 거의 정보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이모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얘는 다른 이모가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정보의 차이 꼭 알아두시라 했고요. 뭐 that 같은 건 절대로 올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후를 참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서 생략이 안 되고, 주격이라서 안 되고, 게다가 또 뭐라서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사라도 계속적이면 생략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남동생에게는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의 생일 선물날 그에게 주었다. 아따 길게 되겠네. 그래서 my 뭐라고? 여기서부터? and? I gave it for his birthday present. 오, 잘 골랐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칸수가 안 맞게 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을 위치를 쓰면 which I gave for his birthday present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안 틀리고 풀어 쓰면서도 뭐, 알죠? 지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카메라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칸의 개수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 관계사 써도 되는데. 어, 아마 여기에 답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걸? 자, 갑시다. 약간 이게 4형식, 3형식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자 일단 my 뭐 이렇게 해서 My brother has a camera 가지고 있다. 나는 그에게 그 카메라를 뭐 때문에 줬다? 그의 생일 선물로써 줬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배운 과정대로 하면 여기에 카메라 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뭐로 바꾼다? 위치로 바꾸겠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보내줘. 그렇죠. 얘를 지금 계속 정보법이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합쳐지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end? end로 하고 싶어. 그러면 and I gave it to him.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뭐로 휘리릭 바뀌어서 위치로 휘리릭 바꿔서 이 자리에 요렇게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안 써도 상관없어. 얘를 안 쓰는 순간 몇 형식이었던 거를 바꾸게 되는 거냐면 사형식이었던 거를 관계사절로 바꾼 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ou can watch TV.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그래서 저 1단계죠? 너는 TV 시청을 해도 된다. 그것이 네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That? That? Which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TV를 볼 수 있어. 그리고 TV는 will help you learn about many countries. 됐습니까?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렇게 생겼네. 그렇죠. 좀 이따 뭐 하겠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정도까지 좋아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그렇죠. 좀 이따 정확하게 맞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Jenny met a man. He told her the truth. And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and 보다는 여기는 and 보다는 뭐가 좋냐 하면요. Because죠. But? You can watch TV becaus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최근에 배웠더라? For. You can watch TV for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넌 TV 봐도 된다고 허락해줬잖아. Oh, why? 왜요? 맨날 못 보게 하더니 왜요? 어, 이렇기 때문에 TV가 네가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넌 TV를 봐도 돼. 때문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for가 이제 이 for가 여기에 오면 그때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가 되겠죠. 아, 네. 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적법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적합한 건 because고 이 경우에는 and가 좋겠죠. 여기에 and he told her the truth. 그래서 and he가 뭐로 바뀌겠죠? 그래서 제니 그렇죠. 제니 met a man and he처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제니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됐습니까? and하고 he가 이렇게. 그래서 종종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오냐, 니들이 막 관계사 계속적용법 이번에 나오니까 막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관계사가 이번 시험 문제 범위에 나오니까 관계사가 있는 계속적용법 막 달달달달달 외워. 아니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막 외워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슬쩍 여기다가 뭘로 넣는다? and를 딱 넣어놔. and who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and가 여기 나오면 이제 and가 여기 있으면 who가 얘 보고 뭐라 그러겠죠. 내 안에 너 있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접속사가 있으면 명사를 써야 돼. 접속사가 있으면 명사를 써야 돼. 근데 접속사가 없다면 관계사를 써야 돼. and who 안 되고요. 그냥 he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and he를 하든지 and he를 없애고 who를 하든지. 됐습니까? and who 안 되고 and가 없는 he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미추신 부분에 유의해서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포함해서 써라. 아따 뭐 왔네. My friend recommended this movie which is funny. 그래서 내 친구가 추천했죠 이 영화를. 그리고 그것은 웃겼다.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 recommended. 뭐 애들도 괜찮아요. 또는 뭐 and도 되고 이건 좀 예매하기 때문에 사실 for도 되겠고요. because도 되겠고요. 뭐 됐습니까? 근데 뭐 but은 안 되겠죠.
버스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에즈도 가능하겠습니다. 에즈가 뭐에 에즈가 있더라? Because 대신에 쓰이는 에즈도 있죠. 뭐 그러면 since도 되겠죠. 이 자리에 뭐 다양한. and를 넣어서 해석하면 뭐 나의 친구가 이 영화를 추천해줬고 그리고 그것은 재밌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for나 because, as, since 넣으면 그것이 재밌기 때문에 추천했다. 예. 아 맞다. 그래서 1, 2, 3, 4, 5 그렇죠. 그래서 얘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준사역동사죠. 그래서 run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하면 여기에 run도 되고 to run도 된다. 둘 다 되죠. 사역 완벽한 사역동사라면 run만 되죠. 근데 help는 경계에 있죠. help a do도 된다 했고 help a to도 된다 했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얘가 얘를 하는 능동의 관계일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2번 She called Tom who didn't answer her. 그래서 그녀가 Tom에게 전화했죠.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but he 됐습니까? She called Tom but he didn't answer her. 뭐 전화했다기보다는 뭐 불렀는 것 같네요.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상 어떤 접속사가 어울리냐. 여기에 and라든지 뭐 because라든지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렀습니다만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시 관계사 파트는 좀 또 없이 이어집니다. 예, 관계사 파트라는 문법이 얘기했죠.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뭐 까다롭고 뭐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이런 규칙 저런 규칙들이 있어서 그래서 8번 정도 반복하면 되겠죠. 내용이요? 예? 이 내용이요? 오케이, 니들이 이제 충분히 8번 정도 했어. 뭐예요? 예. 이런 거 뭐 계속 적용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오케이. 자 그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 포커스 제목이 뭐다? 요거 다음 포커스 제목이 그렇죠 관계부사였죠. 됐습니까? 전번에 다음이냐 이랬다가 다음엔 생략인데요 이래가지고 오케이. 다음이 관계부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먼저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할까? 일단 생략 불가 뭐일지라도 목적격일지라도 또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지라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얘기하면 that은 안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도 얘기했어. 뭐 in that box 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that이 안 된다는 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가 못 온다는 얘기인 거지. 이 in that box 할 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죠 지금은. 됐습니까? 지시사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관계사라고 써놓는 게 낫겠네. 관계사 that은 안 된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이 녀석을 적절하게 뭐로 교체할 수도 있다. 관계 부사로 할 수도 있다. 나 that 꼭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어 있어. 전치사를 뒤로 보내. 됐습니까? 그러면 that, 그때는 that도 되고 목적격이면 다시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뭐 게임의 규칙이 조금 복잡한 게임을 한다라 그럴까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써라 완성시키라네요. 그래서 1번은
오케이. 그래서 Jim is a friend on whom I can depend. 그렇죠? 해석하면 오케이. Depend on에 depend on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의지하다. Depend on. 오케이. 그래서 on whom I can depend. 그래서 해석은 Jim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whom은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안 된다 했죠. 목적격이지만 안 된다. 그러면 who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who도 안 돼. 됐습니까? who 안 됩니다. 네. to who are you talking? 안 돼. to whom are you talking?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 때 to whom are you talking? 이렇게 표현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만 됩니다. 그 다음에 that 마찬가지 안 된다 얘기했죠. 아, 난 무조건 생략하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 생략한 버전? Friend I can depend on. Jim is a friend I can depend on.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 드디어 족쇄가 풀려서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지금처럼 생략까지 된다. 됐습니까?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빼박 훈밖에 안 되는데 얘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관계사절이라 했죠. 관계사절의 끝으로 가게 됐을 때는 족쇄가 풀리게 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아, 일단 아 참 그거 이거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1번. Jim is a friend 더하기 그렇죠. I can depend him이 아니고 I can depend on him이죠. depend on이라는 수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행사인 얘를 him으로 바꿔서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었는데 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 can depend on him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 him이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고 목적격인데 여기에 on이 위치하게 됐을 때는 목적격답게 뭐 가장 선택지가 많은 거 who, whom, that 생략이 되는데 여기 있을 때는 whom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Do you know the hotel at which she is staying? 해석하면 너는 그 호텔을 알고 있니? 어떤 하면 되겠네요. 그녀가 머물고 있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알고 있니? 그래서 여기에 which 뒤에 she is staying 이라는 주어와 동사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which는 무슨 격이다? 목적격인데 생략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나 꼭 생략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어떤 버전이 가능하다? 호텔 She is staying at 이렇게 하면 여기에 that which 생략 모두 가능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그렇죠. 어떤 집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이 집은 그녀가 태어났었던 집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2번, 3번은 내가 뭔 얘기를 하나 더 하겠죠? 그렇죠. 바로 at which를 where do you know the hotel where she is staying? 만약에 where를 썼을 때 이 어딘가에 at이 들어있으면 그건 또 틀린 문장이 됐습니다. 뭐 where 써놓고는 she is staying at 이 지랄 하면 지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입이 좀 험해도 이해하시고요. 마찬가지, This is the house where she was born. 마찬가지, where를 쓴 경우에 이 어딘가에 in이 있으면 그것도 또 지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모임을 가질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뭐 옛날부터 뭐 개모임 같은 거 했나 봐요. 개모임 했는데 잠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모임을 가질 모양인데, 뭐 하여튼 그 모임을 하는 과정에 뭐 좋은 사람을 만났었던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란 얘기고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는 어떤 무엇을, 내가 그녀를 만났던 모임을. 그래서 요거 무슨 시제? 과거고. 요거는 미래죠. 그래서 뭐 우리가 관계사라는 문법에서 동사가 두 번 등장할 내용이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at which I met her. We will have the meeting at which I met her. 그래서 여기에 해석만 가지고 뭐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여기에 at이 없는데 틀린 줄을 모릅니다. 그런 애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 우리는 모임을 가질 거야. 모임은 모임인데 어떤 모임?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그녀를 만났었단데 얘가 관계사가 왔으니까 내가 그녀를 만났던 이 되는 거죠. 의미만 보면. 그러면 얘가 없어도 우리는 모임을 가질 거야. 어떤 내가 그녀를 만났던 모임. 이러면서 틀린 데가 없는 줄만 압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줄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뭐 해봐라,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해봐라 이놈 자식아. 그럼 어떻게 될 거니까, We will have the meeting 더하기,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가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그렇죠, at the meeting이 돼야지 I met her the meeting 이라고 하진 않죠. at the meeting 해야 되니까 at이 어딘가에는 존재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돌보다,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가 있었죠. 오케이, 승빈아 이제 알지?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밖에 없네. 뻔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ake care. 그래서 of wh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at도 안 되고. 됐습니까? 다 안 된다. 오케이. 난 that 꼭 쓰고 싶은데. 라는 애한테 뭐라 그러면 된다? He has a daughter that he should take care o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는 생략까지도 가능해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사 플러스 관계사. 그 다음 3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서 고쳤어라. Tommy is the student of that the teacher is proud.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Tommy는 그 학생이다.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그렇죠, 그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하는. Tommy는 그 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위반한 건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못한다, 않는다 라는 거죠. 난 that 꼭 쓰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알았어 알았어 that the teacher is proud of 이렇게 해주든지, 그때는 또 이렇게 주어동사 등장했으니까 생략까지도 가능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air with which she is sitting is broken.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렇죠.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가 부서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죠. 그렇죠. 그거 해보세요. 그렇죠. It is broken. 이걸 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 찾아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책에서 보면 보통은 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관계사들이 문장 끝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한 번씩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찾기도 한다. 자,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The chair on which she is sitting is broken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죠.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 걸 두 문장 할 땐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죠. The chair is broken and she is sitting on it. 됐습니까? 그래서 sit with이 아니고 sit on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전치사를 써서 틀렸다. 1번 같은 경우엔 전치사 뒤에 관계사로서 that을 써서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뭐 1단계 2단계 하라네요. This is the subject we are interested in. 이게 그 과목이고 우리는 그 과목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목이다? 관심 있는 과목이다. 그러면 밑줄 긋고 얘를 위치로 바꾸고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 과의 제목대로 해야 되니까 완성된 문장. 그렇죠. This is the subject in which we are intereste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Do you like the doll? Luke is playing with it. 그래서 넌 그게 마음에 드냐? Luke가 그것과 함께 놀고 있다. 너는 어떤 개가 마음에 드니? 이렇게 놀고 있는 개가 마음에 드니? 밑줄. 그래서 얘를 더독이었으니까 which 이 과의 제목대로 한 문장 만들면 playing 됐습니까? With which Luke is playing. 그 다음 She often wears blue jeans. She looks attractive in blue jeans. Attractive의 뜻은 그렇죠. 매력적인. 그래서 같은 말은 appealing이죠. She looks appealing. 어필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appeal. 누군가를 호감을 느끼게 만들다. 관심을 가지게 만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attrac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attract. attract의 뜻은 끌어당기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단계는 그녀가 가끔씩 뭐 청바지 입고 그녀는 그 청바지를 입었을 때 어때 보인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녀는 어떤 청바지를 자주 입는다? 그녀가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청바지를 자주 입는다. 오케이, 그러면 블루진스 이렇게 위치 이과의 제목대로 한 문장 만들면 그렇죠. She often wears blue jeans in which she looks attractive.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멀었어, 그치? 그래서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She looks attractive. 그녀가 청바지를 자주 입는다. 이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열심히 아이고 뭐 합쳐야 되겠다 말하면서 블루진스 사물이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끝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만드는 순간 조지는 거죠.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She often wears blue jeans. And she looks attractive blue jeans가 아니잖아. In the blue jeans자. 됐습니까? in을 넣어서 입었을 때 라는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 끊어있게 보면 이렇게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인다인데 얘 때문에 타짜 떼버리고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청바지 해놓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했단 얘기는 선행사가 이거란 말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선행사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블루진스를 넣을 자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더 블루진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in이 붙여져야 된단 말이야.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했을 때 틀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꼭 관계사에서 핵심 키 능력은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선행사를 뒷문장에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만들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In the blue jeans, she looks attractive. When? In the blue jeans. 언제 입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 자, 먼저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목적격일 때 되죠. 안 되는 거 먼저 얘기합시다. 안 되는 거. 계속적이면 무조건 안 돼. 불가 경우, 불가의 경우. 생략이란 말도 또 써야 되나? 생략 불가의 경우. 계속적이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주격이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할 때 안 돼.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what은 생략할 수 없어. 아 참, 그리고 뭐 후스도 안 되네요. 아이고 뭐 맞냐. 소유격 후스도 생략 안 돼. 뭐 what이 생략, what을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사라지는 순간 명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명사는 그렇죠, 주목부 하는데 걔가 없어지면 문장이 불완전해진다 했죠. 파괴돼 버린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략이 불가능하고, 뭐 이제 여기는 1 했고 1 위에 생략 가능 경우는 목적격일 때 되고,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주격만 또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뭐 빠진 거는 없죠. 자, 그래서 생략한 부분을 생략하고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그렇죠. 그는 그 남자가 아니다. 어떤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는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가 아니야. He's not the man I want to meet. 오케이. 관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What is the movie she saw last week? 그녀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는 무엇이니? 그래서 뒤에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생략이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고 두 문장 분리했더니 He is not the man and I want to meet him. 됐습니까? 목적격이고 뭐 She saw it. 좀비 다 때려잡아야 되겠죠. Him, X, it, X. 그래, 둘은 목적격이라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3번도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으면 그렇죠. Look at the mountain covered with snow. 그래서 눈으로 덮여있는 그 산을 보십시오. 됐습니까? 얘가 생략되는 순간, 그래서 이 cover는 cover의 뜻이 뭔데? 덥다죠. 그러면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저는 입장 바뀐 없던 시라 했으니까 얘는 덮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제목이 달라져 버렸다. 뭐에 뭐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마운튼이 커버를 한 거야, 커버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커버링 같은 현재 분사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커버링을 넣으면 뭔가를 뒤덮고 있는 산을 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커버를 한 마운튼이 눈에 의해서 커버를 당한 거죠. PP형 써줘야 되겠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어떤 누구를? 춤추고 있는 소녀들을 보아라. Look at them이죠. 간단 버전은. 그래서 Girls dancing beautifully. 댄스를 댄싱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오케이. 이 책 쓴 사람이 정신이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무엇은 그 책에 제시된 생각들은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거 그거 하면 very interesting 이거죠.
They are very interesting 했던 얘기는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ideas presented are very interesting. 여기서 이제 present가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선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she is present. 아, 뭐 he is not present at the class. 출석한, 참석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수업 방식을 presentation이라 그러죠. 그럼 동사로서는 그렇죠.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현재, 현재의, present time, 선물 시간이 아니고 현재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인데 그러면 아이디어가 present, 예, present가 제시하다니까 he presented the ideas 하면 그가 presented 했었다죠? 무엇을? 그 아이디어를 방금 표현한 문장에서 the idea는 present의 무슨 어였어? 목적어죠. 그 말은 아이디어가 present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죠. 그러니까 뭐 ing형이 아니고 무슨 형태?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를 써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다 풀고 나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생략된 말이 어딨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집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문이 하나 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house has a door painted green. 그렇죠. The house has a door painted green. 오케이. Door. Paint의 뜻이 뭐예요? 색칠하다. 그러면 door가 paint를 한 거야? Paint를 당한 거야? 색칠하는 문이야? 색칠되어진 문이야? 되어진.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PP형 과거분사형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생략된 거 얘기하기 전에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 오, 한 문제는 출제를 잘못했어. 그렇지. 눈치, 너 눈치껏 한 거지 지금. 내가 1번 풀고 나서 인마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이랬어. 오, 이거 뷰티풀리가 맞는데요. 아니 뷰리 그 뭐지? 응. 룩이 그 감독. 어, 얘 뷰티풀리가 하는 일이 뭐지? 꾸며주는 거. 어, 뭘 꾸며줘? 소녀들이 막 아름다운 거야. 소녀들이 어찌 춤을 추는 거야? 어찌 춤 추는 거? 그럼 여기 뷰티풀이 와야 될까? 뷰티풀리가 와야 될까? 어, 여기 뷰티풀리가 맞을까? 뷰티풀이 맞을까? 뷰티풀리가 맞죠. 아, 그래요? 오케이,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you look beautiful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자애들이 못생겼을 수도 있어. 어? 네. 근데 춤은 어찌 출 수 있다? 아름답게 출 수, 못생긴 애들이 아름답게 춤출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아름다운 애들이 춤을 못 출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에 뷰티풀이 올 건지 뷰티풀리가 올 건지는 얘가 하는 일이 댄스 또는 댄싱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내가 필요한 건 형용사야 부사야? 어떤 춤추고 있어? 어찌 춤추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얘는 뷰티풀리는 아무 죄가 없어. 이건 맞아. 자, look at the girls dancing beautifully. 1, 2, 3, 4, 5. 4형식이야? 이거잖아. 지각동사잖아. 그럼 이 자리에 댄스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안 되는 건 뭐야? 투 댄스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어법상 맞는 거야. 댄스가 와도 되고 댄싱이 와도 돼. 근데 댄스가 왔을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댄싱이 왔을 때는 무슨 말을 더할수 있냐? 댄싱이 왔을 때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o, are가 생략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 댄싱은 현재 분사다. 그 이거를 해석만 가지고 공부한 애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아름답게 춤추는 것을 보아라. 아이 동명사다 이런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he ideas하고 presented 사이에 생략된 말은 which were, 그렇지? which were 제시된 건 과거조 책이 쓰여진 게 과거니까 흥미롭다는 건 현재 팩트니까 얘기한 거고요. 현재 시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 door하고 painted 사이에 the house has a door. 그쵸? which was painted green. 그러니까 얘가 다 되살아놨다. Who are dancing? Girls가 댄스를 하는 거야. 댄스를 당하는 거야. 하니까 ing형인데. 근데 나머지 애들은 아이디어가 제시를 한 거야. 제시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ing형이 아니라 pp형. 마찬가지. 문이 칠한 게 아니죠. 당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팅이 아니고 페인티드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은 걸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뭐 투 댄스나 댄스드 이런 게 왔다면 틀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 빈칸에 생략된 말을 넣어서 읽으랍니다. 그래서 위치가 생략되어서 This is the bag she likes 할수 있는 이유는 얘가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왜다? 왜죠? 목적격이니까 she likes it 하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왜죠? Which were written in English.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랍니다. 어떤 왜죠? 그래서 여기에 written은 write로부터 왔는데. 그 꾸밈을 받는 books와 write의 관계를 보면 책들이 write을 당했죠. 그래서 writing도 안 되고 동사 원형도 안 되고 to write도 안 되고 쓰여진 이란 뜻의 입장바뀐 어떤 시 형태로 와야 되겠고 얘가 생략되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pp형을 써야지 ing형을 써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 갈까요? 3번. 그렇죠. Look at the boy who is jogging in the morning. 그래서 보라 그랬죠? 남자의 어떤 아이를 봐라? 오전에 조깅을 하고 있는. 됐습니까? 오전에 아침에 조깅하고 있는 남자애를 한번 보세요. 오케이. 근데 얘는 얘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또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5형식 5-3의 C 지각 동사. 됐습니까? 투조그나 조그드 이딴 건안 된다. 오케이.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뭐 영어로 두 문장 돼 있는 거 하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거죠. This is the play I told you about it. 이게 그 연극이다. 내가 너에게 그 연극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연극이다. 오케이 그러면 the play와 it 그래서 얘를 which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갈 수도 있었죠 왜안 됩니까? 왜? about which가 이 자리로 가면 그때 문법은 뭐가 돼? 플러스 관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버전도 가능했다 This is the play about which I told you 도 되는데 이과의 제목대로 하려면 I told you about. 그렇죠. This is a play. 목적격이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 위치는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생략해버리고. This is a play I told you about. 그래서 여기에 it이 남아있으면 좀비가 되니까 반드시 없애야만 한다. 생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삭제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ttle is heavy. My sister is holding it. 그 병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여자 형제가 그것을 들고 있는 중이다. 나의 여자 형제가 들고 있는 병이 무겁다. 밑줄 더 바로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될 거고 일로 갔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그렇죠. 생략하고 읽으면 The bottle my sister is holding is heavy. The bottle my sister is holding. My sister가 들고 있는 병. 계속해서 얘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녀석이 다시 등장할 때 주격인 it이 될 수도 있었고 소유격 it도 될 수 있었고 목적격 it도 될 수 있었는데 목적격이었으니까 생략해버렸다. 오케이. 3번 Look at the baby. The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그래서 아기를 봐라. 그 아기는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보아라. 오케이. 그래서 the baby, the baby. 그래서 이 녀석 who. 원래는 생략이 안 되는데 뒤를 봤더니 요렇게 생략해서 완성된 문장. Sleeping on the sofa. Look at the baby sleeping on the sofa. 그래,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하고 the baby가 슬립을 하는 거야? 슬립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현재 분사. 그래서 5-3의 C 됐습니까? 그래서 얘 슬립도 되는데 슬립이 됐을 때는 여기에 who is가 생략된 게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This is a place where we studied.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공부했던 장소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ere를 썼단 말은 곧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This is a place 더하기 그렇죠. We studied. 그냥 얘가 들어올 수가 없고 뭘 달고 at the place. 그 말은 얘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렇죠. at which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위치는 안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 얘기하면 선행사가 계속해서 두 문장 분리죠. 두 문장 분리시 아이 왜 이래 시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뭘 쓰면 안 된다? 관계 대명사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관계 대명사 쓰고 싶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스타일로 해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세미스터. Today is the day on which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의 뜻은 오늘이 그날이다. 어떤?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될 그날이다. 학기 첫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위치가 안 되고 on 위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더하기 그렇죠. 그래 두 문장 분리했더니 today is the day 더하기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언제? on the day 뭐 the day? 해야 되니까 on 위치를 해주셔야만 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아니요. 너랑 수업하면 너무 속도가 빨라. 손발이 막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내가 뭘 질문을 하면 거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팍팍팍팍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 뭐 진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마 얘가 따라오기 힘들 거야. 지금 뭐 시간은 한 15분 정도 빨리 마치는 거긴 한데 양은 보통 학생들 2시간 10분 정도 수업한 양 정도 나갔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